청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 연령을 통틀어서 정말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것 같다는 걸 저희 두 번 연습하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셨나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인 줄 알고 저희가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마 여기에 꽃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꽃들 한번 보고 오셨나요? 꽃 구경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봄하면 꽃이고 또 꽃하면 저희 플로리아거든요. 맞네. 왜냐하면 저희 플로리아의 이름의 뜻이 꽃이 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상징꽃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멤버 한 명씩 그 상징꽃이 어떤 상징을 하는 꽃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자리가 있을 것 어떨까 싶습니다. 알아야 좋겠죠? 소개해주세요. 저는 새빨간 장미를 상징꽃으로 삼았고요. 저희 상징꽃은 열렬한 사랑 그리고 정열을 뜻한다고 해요. 바로 꿀벌 여러분들이 향한 사랑, 큰 사랑이 정말 유산이 뛰어나서 아마 이 꽃을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다음 예슬리아 꽃은 어떤 꽃일까요? 저는 아마 듣기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리시아타스라는 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꽃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쵸?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장미, 하얀색 장미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꽃 말은 이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제 저에 대한 팬분들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게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꽃을 정해봤습니다. 다음은? 네, 저는 해바라기를 보여드리네요. 해바라기의 꽃말은 인천 단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 담고 있다고 해요. 이 자리를 빌어 잠시나마 여러분들께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소나양의 꽃말이 남았는데요. 사실 여기에 자주 찾아와 주셨던 팬분들도 모를 수 있는 꽃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내드릴 건데 혹시 지금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상품이죠? 아, 네,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뮤직 페스티벌 여기서 이제 카페 나시아 보시면은 카페 나시아 뮤직 페스티벌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무료 입장권을 저희가 상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플로리아는요 5월 7일에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와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이 친구의 꽃을 맞춰볼 시간인데요. 네, 꽃을 맞춰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유채꽃이 아니고 어떡하죠? 이럴 수가 여러분들 네. 못 들은 기 다시 할까요? 네. 꽃은 제주도에서 정말 유명 꽃이라고 네, 하네요. 여러분 네. 방금 못 들은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네. 이제 이거예요. 눈치 게임이에요. 네, 제주도에서 정말 유명한 꽃이고요. 해글파입니다. 땡땡꽃. 저희 막내 사나이 맡고 있는 네. 네? 소나만 다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친구 이제 소리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답은? 와, 정답입니다. 네, 저기 손 먼저 들어 드리셨던 친구한테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러사야, 왜 유채꽃을 선택하게 되었죠? 제 이름 안에 유채꽃이 있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들어본 바로는 이제 소나란 친구가 일본에서 온 친구인데 일본 이름 한자 안에 유채꽃을 의미하는 한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 팀에 들어올 운명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데스티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기다렸던 멤버를 이렇게 데스티니처럼 이렇게 반갑게 맞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지금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노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붉게 보이거든요. 네, 저도 빨간색 보여요. 네, 그래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참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노래일까요, 여러분들? 이문세 선배님. 네, 맞아요. 네, 이문세 선배님께서 붉은 노을을 이제 발매를 하셨는데요. 그걸 빅뱅 선배님들이 리메이크를 하시고 저희가 또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저희만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붉은 노을까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하면 떼창인 거 아시죠? 아시죠? 혹시 난 너를 사랑해 하는 구절
불러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기대 한번 안고 노래 한번.